반갑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 남기명입니다. 오늘 공 오늘 공청회에서 공수처가 기존의 수사기관을 탑습하지 않고 차별화된 수사시스템을 도입하여 품격 있고 절제된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될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열띤 토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공수처 관련 법안은 제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되었다가 철회되었고 그후 제16대 국회에서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었던 의원발의법안 및 정보제출 법안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으나 제 20대 국회에서 여야 사당 합의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됨으로써 국민이 열망하던 공수처법이 비로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0일 발족된 우리 공수처 설립 준비단 단원 모두는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공수처법이 오랫동안의 어려움을 겪고 제정된 특별한 법률임을잘 알고 있게 신설되는 공수처가 안전 항로를 순항하여 순항하여 그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속 법령과 공수처 직제를 비롯한 수사처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재개정하고 있으며 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청사를 확보하였고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공수처의 수장인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이 개정과 국회 규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이 공수처법은 사실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의 잣대가 올바로 견우지를 못하고 이런 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 칼이 무뎌지거나 또 칼집에서 빼내지지 않거나 또는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 수사. 아, 또는 아, 경우에 따라선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그런 수사를 우리는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현정 그릇됨을 깨고 발음을 세운다는 그런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던가를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은 무려 20년 이상 국회에서 논의돼 왔고 많은 토론을 거쳐 왔고 또 오랫동안 숙성돼 왔고 또 선진 사법 제도와 비교하면서 진전시켜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외면하고 갈수 없고 이 공수처 법을 통해서 제대로 공수처를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이 개혁의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될 만큼 국민들도 염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준비단장님,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봐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굴라내지 않고 어, 정말 오히려 일벌백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국민의 그 모범을 보이는 고위공직자가 되지 못하고 비리와 범죄의 주체가 됐을 때는 그 칼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제대로 부패의 환불을 도려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의 수사가 여러 가지 수사의 모델이 될수 있도록. 하나의 전범을 확립해 주실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좋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서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가 1954년, 무려 67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들의 어록을 보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법률가인 검사가 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법원이 함으로써 사법정의 절차에 있어서 서로 역할이 분담이 됨으로써 견제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당시에 법정편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선진사법제도를 시찰하고 온 결론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경찰과 검사에게 나누어서 역할 분담 시키는 것이 옳겠지만 그러나 당시의 혼란한 사회 상황을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바로 갈 수는 없으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는 추후에 미래에 맡겨놓기로 하고 그 당장은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맡기기로 하겠다라는 노력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제 저는 당부드립니다. 남기명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수사에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는 전범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수처의 권한에 걸맞도록 운영 과정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하고 또 인권 친화적 수사 방식이 구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서 잘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어,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어, 주신 것은 어, 좋은 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어, 겸청 직명 많이 들으면 현명해진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가르쳐 주시고, 어, 그것이 공수처를 더... 어, 완벽하게 다듬어 나가는데 미끄럼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토론과 발제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여러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척 결과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기대 속에서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비록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그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상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의 실무를 총괄하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 주체로 오늘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의미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비록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우리 역사상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입법례가 많지 않은 제도입니다. 만일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 있는 권력에 과감하게 정의의 칼을 들이댔다면 오늘날의 공수처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명분하에서 도입된 공수처는 오히려 검찰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조직입니다. 필연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다룰 공수처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어 대는 경우 공수처는 국가의 청렴성과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 국론, 국론 분열의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 성공의 필수 조건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세력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물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수처의 권력과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는 바. 공수처를 구성함에 있어서 야당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은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여 양보하고 소수는 다수를 신뢰하고 협치하는 것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입법만큼 법률을 지키는 준법도 중요합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만큼 운영도 중요합니다. 야당도 인정할 만한 공수처 조직을 구성하고 국민을 위하여 어떠한 외압으로부터도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당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공수처의 조직과 운영을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도입에 찬성한 의미를 면밀하게 살펴서 공수처가 제대로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재판소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도를 둘러싼 위원 논란으로 공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재 제기되어 있는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신속히 판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마련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각계의 전문가들께서 공수처가 수행할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의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계속하여 회원 중에서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수사 능력, 정의감을 가진 공수처장 후보이 선정 작업과 향후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여 대한민국을 청렴한 국가로 만드는 한편 국민들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수사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외국 반부패 특별 수사 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된 김영중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하는 특별수사기관이 현재 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같이 부여되는 기관이고 특별히 목적이 부패방지라고 하는 그 범죄수사와 기소의 목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좀 특이하게 이제 고위공직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과 이제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분산한다는 목적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어,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하고 기소권 행사에 있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해야지 아무래도 개혁이라는 취지에 보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 전담기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향을 보시면은 현재 OECD 기준으로 해서 어~ 반부패기관 설치 기준이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부패 범죄 수사와 기소 부패 방지 반부패 교육 및 어~ 경각심 고취 고치, 경각심을 고취하고 기관 간 협조 또 감시와 연구 등의 주요 기능을 어~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패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패 관련 법률이라든지 금융 경제 회계 이런 전문 분야에 있어서 지식하고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사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 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또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그 기관의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그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통제를 통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 기관이 효율적으로 할 그~ 활동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산과 수단이 확보돼야 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라고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교환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조 당연히 이제 기관과 협조가 많이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국제적 협조와 네트워킹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또이 기관 자체가 반부패 기관의 활동을 종합하는 기관으로서 활동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할 뭐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반부패기관들이 현재 oecd 국가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세 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부패 활동을 어, 포함한 또 이제 법집행 기능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순수하게 법집행 기구만 가진 그 법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수사나 기소권만을 가진 기관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떠한 그 부패 범죄 예방이라든지 정책 개발 혹은 이 조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이제 설립이 그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사와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유형 중에서는 법 집행 기구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유형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홍콩 염정공서에 대해서 보시면은 홍콩 염정공서는 1974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와 70년대 당시에 홍콩에 굉장히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고 특히 1973년도에는 그 은퇴를 앞둔 경찰관이었던 고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 430만 홍콩 달러를 뭐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재산을 볼때 어떤 재산 증식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해라라고 요구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 이 악화돼 가지고 결국 이 부패 범죄 방지를 위한 기구로서 74년도에 염정공서 조례를 통해서 이 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홍콩에서는 부패 범죄 수사를 염정공소에서 전담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염정공소에서 권한을 부여해야지만이 부패 범죄 수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정공사 수사가 다 완료가 돼서 만약에 기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법무부에 있는 형사검검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형사검검과에서 기소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 사건을 송치하는 형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염정공사가 하는 주요 업무로는 첫 번째는 이제 부패 범죄, 반부패법에 있는 부패 범죄 그리고 공적인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 기구하고 민간 영역의 부패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거 관련된 범죄도 수사를 같이 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거에 대한 연결성을 보장하고 투명성 감독 이런 세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 권한은 일단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권한은 다 가지고 있고, 어, 추가로 특별히 부패 범죄는 그 증거 수집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권한을 몇 가지를 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 구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 그 체포 구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48시간 이내 영장 전담 판사에게 인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이 대상범죄 혐의자라든지 대상범죄 체포한 가옥과 장소 수색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수색도 가능하고요. 또 관련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여기 정보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요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특별히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에 의한 은행 계좌하고 기타 개인정보 등 금융정보 수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 정보 수집권이라든지 여권 압수권 등 강제 처분 권한이 현재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홍콩 염정 공소 수사 권한의 특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압수권이라든지 국세 정보의 정보 수집권이라든지 은행 계좌 동결권 같은 그런 특별한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부패 사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사후 영장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는 영어로 이제 Serious Fraud Office라고 이야기하는데, 1986년도에 부패 전문 조사 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홍콩 염정공사하고 달리 수사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립이 됐는데 모든 부패 사건이 아니고 중대 부패 사건이라고 하는 좀그 규모가 큰 사건이라든지 복잡한 사건 이런 사건 등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외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패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의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영국에는 이제 크라운 프로스큐터스 오피스라고 서비스라고 하는 CPS라고 하는 검찰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찰청에서 담당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조직은 이제 정보 인텔리전스 부서하고 수사부, 사건 조사하는 케이스 워크 부서 그리고 범죄 수위 국제 협력부, 정책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 범죄는 피해액이 100만 파운드 이상이라든지 여러 국가 관여한 사건, 공익과 관련성, 금융 회계 전문님 이제 필요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중대 부정 서체의 권한 행사, 특별한 권한이 있는데 이러한 권한 행사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요 수사 권한으로는 영장에 의하지는 체포 구금이 가능한데, 특별히 범죄를 범하였다거나 범행을 하였다거나 범할 것을 의심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 이제. 그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이어야 하는 체포 구금이 가능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영장에한 체포도 가능합니다. 치안판사 법원에 체포 청구 영장 청구서를 제출해서 을 치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한 권한으로는 정보요구권이 있는데요. 아까 홍콩 영업영구소에서도 정보요구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 그 SFO 같은 경우에도 정보요구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부동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는 법원에 의한 명령장에 의해서 이런 정보 요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명령장 없이도 사건 관련 개인이나 은행 뭐 그런 기관에 대해서 관련 정보 진술 또는 제공, 제공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범죄와 관련된 개인의 회사에 대해서도 정보 요구가 가능하고요. 서류나 전산 자료라든지 뭐 서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사하기 전에 서면 통지 의무가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요구에 또 분응하면은 영장을 발부다서 압수수색이 가능한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소 면제 권한도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소 면제 고지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단지 이제 고지사항이 불리하게 되, 불리행한 경우에는 고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를 면제하는 데는 법무장관 동의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자문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소에 이르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 영국은 좀 특이하게도 전문 수사관으로 되어 있는 팀원들로 구성이 된 수사팀을 구성을 하고요 이 팀원의 장 역할이 사건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사 계획 없는 경우에는 법률과 상의를 해야 되고 기소 결정은 결국 사건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됩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기소 불기소에 대해서는 어, 그 중대부서 수차, 수사처장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시사점을 보시면은 오, 꺼버렸네요. 마지막 시사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럼 이런 중대부동 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수사 권한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강제 수사권에 있어서 좀 특이한 권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검지 수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 도 증인 보호 제도도 중요하고 또 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영장 없는 뭐 체포 수색이라든지 뭐 압수 뭐 이런 것다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좀 독특한 여러 가지 강제 수사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한테 적용되는 규정이 수사처 검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가 갖는 권한 수사처 검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체포권이 있고 또 수사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그 아무래도 팀으로 구성된 그런 그 변호사 뭐라든지 혹은 전문 회계의 지식을 가졌다든지 이런 사람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그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수처 이제 설립을 할때 아무래도 그런 그 부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를 처음부터 이제 고용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이제 팀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그 전체를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케이스 컨트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사건 지휘관이 일종의 사건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수처가 지금 어떻게 설립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 팀제 협력 관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패 범죄 즉뭐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좀 우리가 일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이라든지 혹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공수처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주제로 어,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요지는 대략적인 내용은. 어, 이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 또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이 공수처의 그 조직은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는 것이 에, 좋을 것인가 하는 일종의 어, 청사진을 나름대로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우선 의의를 뭐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만 아, 짚어보면은 어,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어, 부패 방지 문제 그리고 검찰 개혁의 문제가 쭉 대두되어 오다가 그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뭐 명칭은 여러 가지로 불렸습니다만은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상설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그리고 어,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공수처는 어, 고위공직자 대해서 어, 수사권을 갖고요. 또그 어, 법관 그리고 검사 그리고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또 기소권까지 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뭐 한마디로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하자면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어떤 그 기소 독점주의에서 기소 다원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런 그 수사와 기소의 영역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의 방식은 뭐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검찰 조직은 경찰을 또 지휘감독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떤 단일한 하나의 그 피라미드 조직 비슷한 에, 그런 어,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어, 우리 이제 새로운 어, 민주적인 방식은 어, 이렇게 기존의 에, 검찰과 또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어, 또뭐 수사본부라든가 또 이렇게 그 검찰과 경찰을 어, 또 기소와 수사 기능으로 분리하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검사와 수사본부가 분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여기에 이제 또 공수처가 하나 더 생겨서 어, 검찰의 공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다 견제를 하는. 그래서 이런 일종의 그 삼각편대가 하나의 전체로서 어, 우리나라의 수사 와 공소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안정화되고 좀 균형을 잡혀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명중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유사한 입법례로 이제 영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경찰리스살하고 또 이제 뭐 공소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CPS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기소를 담당하지만 동시에 또 중대부정수사처가 또 수사와 기소를 같이 담당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결과적으로는 그와 유사한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전히 됐다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도 검사의 공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을 다 견제하기 위해서 여전히 필요한 조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큰 국민적 기대와 열망 속에서 탄생하는 공수처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제2의 검찰이나 예전에 중수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나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아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과거 검찰 특수부가 해왔던 그런 잘못된 수사의 관행들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개인의 과도하게 의존하는 조직이 되어서도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내부에서 어떤 또 견제와 균형 그리고 비판의 원리에 의해서 합리적인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수사 기소를 내부적으로도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수처 자체가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공소권을 분점했다는 의미에서 기소 다원주의로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만은 또좀좁게 보면 결국은 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수처가 또 이제 독점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또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공수처 법을 보면은 또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공수처의 조직은 기존의 검찰청 조직을 좀 모방했다 그럴까요 따왔다 그럴까요 그런 어 구조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 그 방식에 의하면은 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사 뭐 일부 이부 뭐 이런 뭐 형사부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뭐 뭐 반부패 수사부일 수도 있고 뭐 공안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판부로 아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예 네, 그래서 이 수사부는. 수사와 기소까지를 다 담당을 하죠. 그리고 공판부는 그냥 공소유지만 합니다. 그래서 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공판부는 사실상 큰 권한이 없고 따라서 내부에서의 권력이 이 수사부 쪽으로 특히 예전에 특수부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설립될 공수처는 그러한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감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크게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누는데요. 이 수사부는 수사만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부에서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소의권이 예전에는 수사부에 있었다면 지금은 수사와 기소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부에는 전문 수사관들 위주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소부에는 법률 전문가인 우리 검사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검사가 이 수사까지 다 담당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직적으로 그러니까 분리가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영장의 경우에 또 이거 영장, 뭐압수수색 영장, 체포구속영장 문제가 많이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 현행 뭐 헌법이라든가 그래서 검사가 청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은 또이 공소부에 소속되어 있는 영장 검사가 한번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관이 아무리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그것과는 좀 떨어져 있는 영장 검사가 한번 리뷰를 한 다음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이래서 수사와 공소 그리고 영장 청구가 분리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 기소 단계에서 합의 최적 의사 결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수처는 어, 뭐 예정과 비슷하게 하여튼 그 공수처장이 전 직원을 뭐 검사관 어, 수사관이건 이제 그 지휘 감독하는 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공수처장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어, 임무를 어 띄고 있는데요. 뭐잘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장 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어, 굉장히 훌륭하신 어, 분을 공수처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는 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야당 추천 인사 두 명이 추천위원에 참여를 하고 또 일곱 명 전체 위원 중에 이제 여섯 명이 동의해야지만 추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인사 두 명에게 비토권까지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한 명의 개인에게 모든 막중한 권력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집중 권한은 언제나 오만명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공수처 내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처장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포함하는 포함되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이고도 안정적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내부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사를 착수할 때는 그 처장, 차장 그리고 수사부장, 공소부장으로 구성되는 내부 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이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또는 기각됐을 때뭐 재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음, 이때는 그 외부의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어, 확대 협의에서 어, 심의를 어,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소 여부, 뭐 기소나 불기소를 어, 결정할 때는 어,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일종의 풀로 해서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공소심사위원회 같은 방식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공소심사를 할 때는 피의자라든가 아직 이제 피고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라든가 또는 고소거발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해서 자신의 주장을 할수 있게 하는 것또 필요해 보입니다. 또는 공정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건에서 검찰에서도 최근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졌습니다만은 또 경찰의 수사 이심연에 같은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어, 수사관도 이의제 기를할수 있도록 어, 좀 명문으로 어, 귀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실질화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어, 제안으로 말씀을 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결론으로는, 음, 사실 이 공수처를 어, 얘기할 때, 뭐, 외국에 입법례가 있느냐, 뭐, 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수준이 이렇게 꼭 외국을 어, 쫓아가는 정도는 넘어서지 않았느냐 또 하나의 예로 우리 그 코로나 어,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K 방역이라는 어, 용어가 쓰일 정도로 어, 외국의 선진국에도 없는 그런 어, 방식으로 어, 큰 성과를 내고 있듯이 어, 우리나라 사법도 이제 어, 좀 도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이 공수처가 음, 이러한 여러 가지 어, 제안들을 어, 잘 반영해서 국민의 어,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어, 탄생하기를 어, 기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적법절차학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이라는 그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제문을 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수처는 헌법과 행사소송법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다소 소홀히 했던 진술검건 등 피의자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인권친화적 수사를 거쳐서 범죄 혐의 의무를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기소 후에는 어, 그 피고인과 공수처 검사는 대등한 당사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공판에서 철저한 당사주의 자 절차를 통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건데요. 공수처가 실체 규명과 인권 보장의 조화를 이루는 수사 체계 구축에 성공해서 현재 우리 수사기관에서 좀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그 경찰이나 검찰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나라 행사 절차의 선진화를 선도해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몇 가지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먼저 수사 절차의 개선인데 먼저 이미 수사 절차입니다. 그 첫 번째 출석 요구할 때 사, 사건 관계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편의를돈마해야 되겠다. 어, 공수의 검사나 수사관은 피의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출석 예정인 3일 전에 출석 일시 장소 제명, 주요 제명, 피의사실 요지를 통지해야 된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피의사실 요지를 통지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내가 조사받을지 알수 없는. 그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예, 주고 있죠. 그래서 기사실 요지를 반드시 통제하도록 해야 된다. 또 수사기관의 그또 그, 그, 출석 횟수도 과도하다.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 또 수사기관이 이 참고인으로 불러놓고는 갑자기 또 피해자라도 바뀌 버릴 수가 바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인 수환하는데안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 피해자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피해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참고인을 수십 차례 수환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거 이런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모두 조사 과정으로 봐가지고 조사 과정을 기록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 최순실 사건 때도 뭐 말이 좀 있었는데 면담을 통한 그 사전 면담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 면담제를 잘 이용해서 뭐 이제 수사 기관에서는 자백을 유도한다든지 해유 범죄 정보 요구 등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어 또 현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영상 녹화는 사전 고지를 하고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또 피의자 이해자, 참고인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사전 동의 받고 이제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고지만 하고 재량 수사기안에 참고인은 그 동의를 받고 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아무래도 국민의 주목이 아주 높은 사건인데 그 중요성을 고려해서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사전 면담을 포함한 모든 조사는 별도 조사실에서 실시하고 영상 녹화를 의무화해야 된다. 다만 우리 판례가 이제 영상 녹화물을 그 직접 증거로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조서는 또 별도로 같이 작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 수사 절차 방식의 개선입니다. 그 압수 영장 관련 절차적 권리를 보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지 않은 한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인이 올 때까지 좀 대기하고 당사자가 피의 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앞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압수목록 교부할 때 피의 사실과 관련성 있다는 걸 기재하도록 하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최근 문서는 거의 전자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할때 피의자 측의 참고인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 피의자가 참고인 참석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변호사 특히 국선 변호도 좀 도입해가지고 변호사를 그 참여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전자 정보는 이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전자 정보 파일 명의를 갖다가 변호인 등 참여에게 제시하고 별건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수 없도록 그또 변호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 정보에그 압수수색할 때참여하 하는 것은 우리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경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참여라는말 말이, 말이 있다 해서 같이 보면 안 된다. 그 전자 정보 별건 정부를 못 보고 계속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일을 그 다른 게 참여죠. 그다음에 압수수색 실시할 때 그다음에 실질적 영장을 제시하자. 현재 우리 수사기관은 형식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에, 하고 있는데 그 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의 일부를 임의로 가리지 가린다든지. 근데 가리지 말고 공수에서는 처 영장 및 이에 첨부된 별지를 포함한 모두 모든 문서 전부를 제시하고 또 압수수색영장 기재 내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우리 영화에서 보 듯이 뭐 이거 하나 보여주고 이거 압수수색 나왔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 압수수색영장 제시를 위한 그 여러 유의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별건 수사 금지하고 인지수사 제한, 별건 구속. 별건 구속은 잘 아시다시피 그 본권에 대한 법관의 사전 시사를 회피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구속이란 영장주의를 좀 무력화한다는 그런 비판이 뭐 비판의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학자들도 그래서 별건 구속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수사다. 다만 구속된 피의자가 본권에 추가 수사, 그 여죄 수사를 해 가지고 그거는 허용된다는 게 이제 또 우리 통설인데 그래. 여죄 수사와 별건 구속 그 구속을 구별하기가 검사 머릿속을 우리가 알수 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판사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여죄수사인지 별건수사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상당히 여죄수사한다는 맹목하에 별건수사를 어, 많이 하는데 법관들도 그동안 뭐 몰라서인지 뭐 일부러 눈을 감은 것인지 뭐 별건 수사 같은데 별건 구속을 이유로 영장을 개각한다든지 뭐 이법 위법, 이법 수사다 이렇게 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별건 수사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대부분 직접 일차 수사를 하는 그 경찰은 구속한 다음에 이일 내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됩니다. 신변까지 그래서 별건 구수, 구속 후 본권 수사를 할시간적 여유가 없고, 미국은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 동시에 대부분 보석으로 석방해 져버려요 그래서 별, 별건 구속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경우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가 특수수사 같은 또 직접 일차 차 수사를 많이 하고 구속 기간도 검사는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들금 구속 유죄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다 이를 방지할 그 방안에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지 수사에서 공수처법에 보면은 고의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그 공수처 검사가 인지한 그 고의 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는 그인지해서 추가 수사 추가 수사할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우리 법은 분명히 직접 관련성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항은 그 관련성 있는 범죄가 발견되면 다른 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직접 할 때는 직접 관련성이라고 인지해 수사할 때는 이렇게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고의공짜 범죄 예를 들어서 뇌물에 대한 그 자백을 받기 위해서 그직직 직 관련이 없는 관련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에 사실상 풀리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관련 없는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해서 수사만 되기 때문에 실체적,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도 초래하지 않을 거다. 최근 개정된 행소법도 검찰청법 형소법이나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검사의 직접 수사는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도 직접 그 수사 이거는 좀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범죄 정보 처리 및 내부 고발자 보호, 공수처 공수처 범죄 정보 처리 절차, 공수처 범죄 정보 최소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그 현재 규모로 봐서 모든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용의 정확성 직접 수사의 필요성 등 사건의 가치를 평가해 중요 사건만 취사선택의 수사부에 인계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그~ 우리 경찰 검찰에도 이렇게 정보 수집 분석 팀이지만은 있 그~ 공수처 검사는 단계를 나눈다면은 공수처는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정보 수집 이미 들어온 그~ 사실을 갖다 확인하는 소극적 정보 수집. 둘다 이제 외근을 직원을 두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외근 그 활동 없이 접수된 정보의 분석 판단만 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아까 뭐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좀또 어떻게 보면 사찰 내지 뭐 강력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논란도 있고 그래서 정보 수집 업무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어 접수된 정보의 사실 확인 수준인 소극적 정보 수집 활동으로 제한 제한되어야 된다. 그 구체적 운영 방안은 정보 수집과 정보 분석 평가 기능을 하게 분리해서 정보 처리 방향 결정은 분석 평가 기능에서만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 보호. 어, 고위 공직자범죄 등 내부 고발자 및 지원에 관한 해서 대통령령으로 이임하고 있는데 공수법에 그 이를 근거로 내부 고발자를 보호를 위한 그 그 보호조치 지원 행사 행위를 폭넓게 대통령령으로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원보장을 위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 신고포상금제도 이걸 도입해야 된다. 기타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독립적 인권감찰관 제도가 필요하겠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조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인권을 매우 침해하는 활동으로 그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공수처는 또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을 위해 외부 견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수처의 그 핵심적인 내부 통제 견제 장치로서 독립적인 인권 감찰관 제도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내부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외부 인사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최적 기피 해피 제도 이거는. 그 법원에는 있는데 검찰에는 없는 제도인데 헌법 민법 행사 행정재판 등에 도입된 재적 기피 해피제도를 공수처에 도입하고 공정하고 도입해서 공정한 신뢰받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 피의 사실은 또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또 충돌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하고 적정 절차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행사 절차에서 실질적 당사자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양 당사자에 대한 대등한 보도를 적극 활성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피의자 측의 유리한 정보인 발론권에 대해서 규제와 제약보다는 오히려 개방해 주는 방법도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언론 기관은 첫째 범죄 보도를 할 경우 공수처 측의 주장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주장도 동시에 병렬적으로 보도하고 둘째 양 당사자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하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보도해야 되고 셋째, 양 당사자 의 주장을 보도하는 부분과 언론기관의 주관적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보도해야 된다. 또 이를 위해서 공수처 브리핑룸도 피의자 측이 대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개방하고 변호사의 공수처 보도기관의 자율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처음부터 너무 성과 특히 구속기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수처 출범 자체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그 위하효과는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등도 초기에 공수처의 그 수사 성과가 없다는 섣부른 보도는 삼가해야 된다. 공수처를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의 정패는 종패는 민주적 통제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공수처가 정치적 또는 권력형 외압이나 여론으로부터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킬 나갈 수 있는 힘이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진정한 신뢰는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통한 진실 발견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공수처 검사 등은 스스로 되새기고 진실을 왜곡시키지 않는 의지와 신념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권력자들의 공수처 간섭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